차관님 자녀가 올해 수험생이라서 올해 의대 증원을 2천 명씩이나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딸이 고3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딸은 뭐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신상 관련 사항이긴 한데요.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문이 있어서 조금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자녀가 올해 수험생이라서 올해 의대 증원을 2천 명씩이나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딸이 고3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딸은 뭐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국제반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들리시는가요? 네네. 네. 그 전공의 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집단 행동을 발표를 한다면 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나머지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은요. 그 복지부가 2020년 당시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 진료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는데 집단 행동 시 진료개시 명령이 발동하는 기준이 마련됐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집단 행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대응 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0년 당시에 그 비율 30%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지침이 나간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질문의 요지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올해도 같으냐? 아, 그런 건가요? 그거 누가? 예, 비상대응반장입니다. 올해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0% 기준으로 지금 그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 보면 국민 앞에서 토론이 가능하다고 이제 하시는데 여태 그 의협이 TV 토론 계속 하자고 증언했을 때는 왜 그 주장했을 때는 이제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협에서 말하는 TV 토론도 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어떠한 형태의 토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론을 저희가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요. 다만 그때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또 위원회 그 의사 결정도 이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고 정부가 어떤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에 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지 않은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필수 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대체 그리고 의대 증원 숫자까지 다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합니다.